온쉐이프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는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솔리드, 에이시스, 스텝, IGS뿐만 아니라 인벤터, 카티아, 솔리드웍스, 크레오, JT, 라이노 같은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파일 형식은 파라솔리드, 에이시스, 스텝, IGS, STL, 라이노 등이 있습니다. 어셈블리로 가지고 올수 있는 형식은 파트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솔리드웍스로 압축 파일 만들기를 통해 만든 파일은 온쉐이프로 바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셈블리를 저장할 때 압축 파일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zip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zip 파일을 온쉐이프로 업로드하여 바로 설계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최상위 어셈블리의 이름과 압축 파일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2D 도면 파일 형식인 DWG와 DWF 파일도 온쉐이프에 쉽게 가지고 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CAD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온쉐이프에 저장하여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의 용도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환경에서 해당 파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온쉐이프에 버전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버전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CAD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젝터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버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PDM 솔루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온쉐이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온쉐이프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좌측 상단에 이제 import document 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 여러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웍스 파일 같은 경우는 Y축을 상단으로 놓고 이제 뭐 플래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업로드가 완료되어 업로드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져온 파일의 이름을 클릭하여 이제 문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가져올 경우 문서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이 가져와졌고요. 원본 파일인 스텝 파일도 파라솔리드 파일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일을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내부로 파일을 가져올 때는 좌측 하단 플러스 아이콘을 이용해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와 비디오, PDF, 텍스트 파일을 한꺼번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 취소하고 다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랑 비디오는 업로드됐고, PDF랑 텍스트 파일 다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다 됐네요. 현재 보시면 지금 JPG 이미지 파일을 브라우저 환경에서 바로 보고 계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비디오 파일도 업로드해서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PDF 파일도 이렇게 지금 업로드 돼서 가지고 보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좀 작은데, 네, 이렇게 펌프 캐스팅이라 적혀 있는 텍스트 파일이 업로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한 다음 버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상태에서 저희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새롭게 V1이라는
버전을 만들었고요. 버전을 만든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 파일 탭에서 우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새롭게 파트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펌프캐스팅2라는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뭐 V2라고 제가 적어 놓은 새로운 이미지가 업로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V1 때 있었던 이미지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V1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편집하기 전 V2라고 적히지 않은 이제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파일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디오 파일도 PDF 파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CAD 데이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돌아가 버전과 버전끼리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버전관리창 들어가신 다음에 V1에서 비교 기능을 이용해 주신다면은 이제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단 보시면은 이제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로 현재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데이터 확인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문서 전체적으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온쉐이프를 이용해서 CAD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대체하여 더 효과적으로 이제 PDM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직접 편집 도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쉐이프에서는 제작하거나 가져온 파트의 변수를 변경 또는 직접 지오메트리를 조정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필렛 수정, 면 이동, 면 대치, 면 삭제라는 피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핸들링하여 직접 편집 도구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왔던 파트를 이용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져온 파트는 이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고 새롭게 그리거나 해야 되지만 온쉐이프의 직접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현재 이 체결 부위가 있는데 체결 부위의 위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회전 옵션을 주시고 회전 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온쉐이프가 자주 사용되는 이제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에서 탄젠트한 면 선택과 구멍이라는 탄젠트한 면 선택을 통해 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면 선택을 통해 한 번에 여러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구멍까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면들을 좀 더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 영역에 넣고 이 화살표를 끌어당기는 것만으로 형상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45도로 형상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형상이 45도 이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전과 이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쪽 측면 부분에 있는 돌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돌출 부분에 위치가 원래 평행해야 되는데 잘못 설계되어 위치가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이제 위치를 한번 평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이 어떤 각도로 이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측 하단 아이콘을 통해
지금 170도 정도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면 이동 기능에 회전 기능을 이용하여 아까와 같은 스텝으로 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 이번엔 돌출 부분, 이 돌출된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고 내부의 안 구멍까지 선택하신 다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10도 회전시킬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이 이제 평행하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모서리 한쪽 면이 구배가 서로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면을 이렇게 대치시켜서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이 두 포켓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포켓의 깊이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면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오프셋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 한번 화살표를 끌어서 형상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필렛 값이 그대로 인식되어 형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번에 각 1mm만큼 안쪽으로 돌출하도록 더 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면 대치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면을 선택한 다음 깊이 값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면 깊이가 조절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제품을 이제 가공을 할 때 필렛 값이, 가공 툴이 변경돼서 필렛 값이 변경되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렛 편집, 필렛 크기 변경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선택 도구를 새롭게 연 다음 원하는 필렛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뭐 원하는 같은 크기의 필렛 값이나 아니면 해당 필렛 값과 그 또는 작은 값 아니면 필렛 값과 같거나 이제 더 큰 값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equal size로 필렛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현재 선택된 필렛들과 동일한 크기의 필렛이 한꺼번에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선택이 다 되었고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필렛들은 크기가 3인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뭐 3.15 정도로 줄인 다음에 줄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든 필렛이 한꺼번에 변경되어 가공 툴의 변경에 의해서 이제 필렛을 변경할 때 필렛 값을 변경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 없는 형상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쉐이프의 면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면을 선택하여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쪽으로 파여있는 포켓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켓 기능 사용해서 내부의 면을 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면 부분 선택 영역으로 옮기시고 미처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면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면이 삭제되었고요. 아, 구멍을 제가 좀 빼먹었는데 구멍도 아까와 동일하게 홀 선택 도구 이용해서 두 부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패턴된 두 개의 면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고 해당 부분이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쉐이프의 뭐 직접 편집 도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편집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웨비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온쉐이프의 설계 검토 도구로서의 활용 방법입니다. 보통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화면을 스크린샷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종종 있고 그에 따라 원격으로 화면을 공유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경우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깔고 인증을 해야 된다는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쉐이프에서는 그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팔로우 모드와 코멘트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상에 있는 이 문서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를 한번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어 버튼 누른 다음 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상대방은 공유를 받게 되었고요. 제가 시크릿 창으로 새롭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유했던 제 서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보고 이제 공유받은 항목에 보시면은 아까 방금 제가 작업했던 펌프 캐스팅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화면상의 이니셜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클릭했는지, 어디를,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하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뭐 이쪽 부분에 대한 치수를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 온쉐이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이제 이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코멘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모서리 부분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코멘트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 모서리가 선택이 되어 있고 제가 뭐 해당 구멍의 크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른 상대방한테는 이제 상단에 말풍선에 이제 표시가 뜨게 되고 이제 해당 구멍의 크기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제가 썼던 글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태그를 제가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뷰랑 동일한 뷰로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해당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잠깐 닫고 다른 이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해당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됩니다. 답변을 달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한테도 이제 다시 코멘트에 알람이 뜨게 되고 이 알람을 통해 해당 부분을 다시 보고 이제 결과에 대한 대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 검토용으로 다른 상대방 뭐 공급업체가 될 수가 있고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옆에서 못 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어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에 대해 온쉐이프에서 다른 CAD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7월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가산동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3D CAD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일단 저희 원데이 교육에서 많이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 온쉐이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동료들을 초대하여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협업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이제 기존 CAD로 겪었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